4강 7권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다? 사회의 정의의 이상적 요하는 것입니다. 내용 요약 1번. 사회 정의라는 말이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유용한 것은 그 실제 그 용어의 기능을 모호하기 때문이다. 2번. 모호한 용어가 정치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실제 그 용어의 기능과 모호하기 때문이다. 반복적 정당화로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이 뭔지 이해됩니까, 이거? 예.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그거였나? 빙고는 막 저기다. 저희가 지금 빙고를 대체하자 라고 하면은 이게 약간 빙고인지 뭐로부터 있다는 생각 이런 걸 많이 들어가면 어떤 말로만 하는 그냥 이게 뭐가 뭐지 명확하게 발견이 안 나와서 막 제가 노력만 했다는 거 보여주면은 아, 됐구나. 얘가 그런 거.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의사회 실현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근데 정의사회가 뭔지 정확한 개념이 없어. 근데 거기다 막 갖다 때려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깡패 소탕작전 이런 거 벌리고, 마약과의 전쟁 이거 벌리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부정축제자, 이런 사람들을 걸러낸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반대파들을 다 숙청시켜버리는 거야. 되게 이제 모호한 거지. 어디다가 뭘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기능이 모호한다. 그래서 유용하기도 하다 그런 뜻인 거죠. 자, 3번. 이 영화를 사용하여 범죄자들과 논쟁의 구분 없이도 그들을 사회 분리의 지지냐에 일반적으로 나뉘는 수 있다. 그렇지. 정치를 할때 이렇게 하기도 해야 되는데, 내가 요즘에 볼 때는 이 모호함을 떠나서 무모한 용어를 남발하는 사람이 있어. 어? 윤짱돌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있거든. 모호하지도 않아.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너무나 많은. 야, 어차피 뭐내 유튜브가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갈 일이 없어서 막 떠듭니다. 여기다 올리긴 올릴 거야, 그것도. 자, 가봐. 퍼스펙티브. 완성. 폴리티컬 완성. 이데올로지컬 포스. 상속인인. 소셜 저스티스. 사회 종이. 클리틱스. 비평화들. A as well as B. 이만큼 비하다. 노! B뿐만 아니라 A도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이 한 건데, 이 사람은 not only but also B 이거만큼이나. 캘큘레이팅 프로포넌트. 사상적인 요술. 타산적인 지지자, 프로포넌트, functional vagueness, 기능 속에서 precisely because, precisely가 무슨 말이야? precisely는 정밀하게 그런 말이야. 그래서 precisely because 그러면 정확하게 뭐뭐 때문에 그런 뜻이 됩니다. 3단계에 있는 단어에 대해서 정도는 그래도 공부를 충분히 해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참, 잔소리 맨날 하기도. 자, maximum feasible participation. 맥시멈, 최대치. 참여 가능한 참여는 그렇죠. 그래서 실현이 가능한 최대의 참여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실현 가능한 최대한의 참여. 11번에 war on poverty 그러면, 오케이, agree on a term, 용어, 뭐 이런 뜻인 거지, 그치요? All purpose justification. 정당화지, 정당화. 정의가 아니고 정당화. discover, survive, benefit, champion, 그렇지, 옹호자, 지지자, friend, 그렇지, opponent, 지지자는, 반대자가, 오케이, injustice,
재밌어. 불의, 불의. 아이, 불의. 정의적이지 않은. 뭐, 틀렸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뭐. Mankind. 인간성. 에이? 인. 인류, 인류. 인류. 이야, 창의적인 오답을 내네. Argument. 주장, 논쟁. 삐삭거리면 하여튼간 대충 알아. 대충 맞는 거야. Ideological marker 그러면 오케이. Define matter regard as 로 간주하다. 뭐뭐로 간주하다. Priority 그러면 이건 아주 개념은 있는데 우선순위야. 우선순위. 그러니까 중요성이 있으니까 우선순위 아니에요? 뭐 개념도 할말 없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 Unintended. 의도치 않은 아웃컴은 디맨드. 오케이, 연결사 보겠습니다. No one could agree on. 어떠한 사람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것이 나왔지, 그렇죠? 그것이 실제로 의미했다 그랬는데 뭐를 의미했다가 안 나왔는데 목적어 안 나왔는데 앞에 전치사 나온 거 보니까 선행사도 없는 거지, 그렇지?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에 동의할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고요. 이번에 보니까 that 이후에 주안 나왔잖아, 그렇지?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용어인데 어떤 용어인지 that 이하 전체가 다 설명해 주는 거지, 그렇죠? Can be used as an all purpose justification.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용어. 뭐로? 다목적 정당화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용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과거분사는 새롭게 발견되어지거나 발명되어진 권리. 과거분사는 비동사 없는 PP가 앞이나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 볼게요. 아, from a certain perspective, 어떠한 관점에서 볼 때는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force of social justice. 정치적인, 그 이념적인 사회 정의의 힘이 보일 수도 있다 이거죠. 누구에 의해서? 어떤 계산적 지지자뿐만 아니라 비평가들에 의해서도, 보여질 수가 있다. 됐습니까? 무엇의 힘?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용어가 가지는 정치적, 이념적 힘. 됐습니까? As useful, 또한 어디에서 유용한 것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야. 그 기능적 모호함 속에서 유용한 것으로도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됐습니까? 여기 지금 C인 다음에 as 나왔지겠지. 그러면 CASP가 A를 B로 보다 그런 뜻인데 여기는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주어가 B, as 이후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됐죠? 누구에 의해서는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 정치 저기 뭐 일부 타산적 지지자라든지 비평가들의 예습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온 거지, 그렇죠? 능동태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좀 타산적인 지지자라든지 비평가들은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람들, 그런 정치가들의 내세우는,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것의 정치적 이념적 힘이, 어우, 그 기능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유용할 수도 있다라고 간주한다는 거예요. 가끔, a term is helpful. 어떤 용어가 유용하기도 해요, 정치에서는.
정확하게 왜? 사실은 모호하기 때문에 유용하기도 하다. 그런 뜻이지. 예를 들어서, maximum feasible participation. 실현 가능한, feasible이 실현 가능한 그런 뜻이겠죠? 최대 참여자. 이런 것들이 빈곤과의 퇴치에 중요한 일부가 됩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불투명하고 어떠한 사람도 실제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자, 빈곤은 무엇이며? 빈곤과의 참여, 빈곤과의 전쟁 그랬을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빈곤 문제가 해결되면 그 전쟁에서 이긴 거냐? 아주 애매모호하지겠죠. 그렇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의미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빈곤과의 퇴치라는 말을 했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용어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됐지요? 이 말도 되게 모호하긴 합니다. 다음 문장 보니까, 사회 정의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용이지, 그 용어. 어떤 용어냐면은, 사용될 수 있는 용어지요. 다목적 정당화로 사용되어 줄수 있지요. 그 정당화는 또 무엇을 위한 정당화입니까? 진보적인 것처럼 들리는 정부의 프로그램이지. 또는 새롭게 발견되어지거나 발명되어진 권리. 이런 거에 대한 다목적 정당화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 정의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무슨 공약을 했어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그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전 국민들에게 25만 원씩을 지원하자 그랬어, 지금. 응? 이건 좀 진보적인 것처럼 들리는 현재로서는 야당의 프로그램이지겠지. 또 새롭게 발견이 되어졌거나 발명되어진 권리. 이거에 대한 다목적 정당화로 사용되어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용어다 이거죠.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 국민 각자에게 다 25만 원씩 지불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용어가 살아남는 건뭐 때문이다? 그것이 그 옹호자들을 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것은 반대자들을 낙인을 찍어버려요. 브랜드 A, SP는 A를 B로 낙인 찍다. 그런 뜻이 되겠지. 자, 그것은 반대자들을 사회의, 불의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래서 인류의 적, 이렇게 낙인을 찍어 버린다는 거지. 무엇도 없이, the trouble of making argument while considering their views. 그들의 견해를 고려해야 된다든지, 어떤 주장을 해야 된다든지와 같은 수고로움 없이도 자기의 반대파들을 사회적, 불의의 지지자, 또는 인류의 적,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As an ideological marker, 이념적인 표식으로서, 다시 말해, 이념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표시로서, 사회 정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작동하는 것은 언제다? 그것이 뭐 했을 때? 몇 번? Not too sharply defined. 너무나 sharply, 샤프하게, 날카롭게, 선명하게, 그렇게 정의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사회정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작동이 된다. 그런 얘기죠. 됐습니까? 네.